안녕하세요, 당당이들. 여러분들의 우친구 물결입니다. 오늘은 겨울철에 가장 많이 입고 손이 자주 가는 니트 상의를 조금 더 날씬하게 그리고 슬림해 보이게 고르는 꿀팁을 가져왔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사람마다 체형은 모두 다 다르고 이 방법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무조건 이 방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오늘 영상은 통통한 체형이라서 니트를 고를 때 고민이 많이 된다, 걱정이 많이 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이니까요. 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방법, 어벙벙하게 떨어지는 오버사이즈인 니트보다 자신의 몸의 라인, 실루엣을 살려주는 적당한 핏의 니트를 입으시는 것이 훨씬 날씬해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통통한 체형을 가리기 위해서 박시하고 어벙벙한 니트로 몸을 다 가리는 방법을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니트의 경우에는 니트 소재가 보통 두툼하기도 하고 이 두툼한 소재로 몸을 다 가려버리니까 더 둔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몸의 실루엣을 살려주는, 보여주는 라인에 가벼운 니트가 훨씬 몸을 더 예쁘게, 슬림하게 보여줍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옷 소재가 얇으면 얇을수록 더 날씬해 보이고요. 몸에 달라붙지만 소재가 도톰한 경우에는 옷이 작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옷 안에 몸이 갇힌 것 같이 답답한 느낌을 줄 수도 있거든요. 또 소재가 얇지만 몸에 착 달라붙어서 뱃살이나 팔뚝살이 다 드러나면 그건 또 위험하고요. 진짜 살짝 여유 있는 정도로 입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언니 저는 얇고 가벼운 니트 싫어요. 두껍고 두툼한, 박시한 니트 입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다음 방법들을 집중해서 봐주세요. 두 번째 방법은 넥라인이 라운드 넥인 제품보다 V 넥이나 좀 깊게 파인 제품을 입으시면 훨씬 더 개방감이 들어서 시원해 보이고 날씬해 보입니다. 통통한 체형을 가지신 분들이 니트를 입으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개방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니트라는 소재가 주는 포근함, 그러니까 다르게 말해서 두툼하고 답답해 보일 수 있다는 점이 통통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주의해야 될 점인데요. 그래서 니트를 입으시되 답답하지 않게 개방감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라운드넥은 답답하기도 하고 닫힌 느낌이라서 조금 더 시원하게 파인 V넥 제품이 훨씬 더 인상이 밝아 보이고 개방감을 줍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이 V넥도 깊게 파일수록 좋아요. 좁게 파이면 오히려 그 좁게 파인 V넥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언니, 저 깊게 파인 V넥 겨울에 추워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밝은 톤의 목폴라 티셔츠 이런 제품을 안에다가 곁들여 입으시면 개방감은 개방감대로 줄수 있되 보온성은 조금 더 올리는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또 겨울에 두꺼운 목폴라 입는 제품들 많이 입으시잖아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기본 라운드넥보다는 이 목폴라 입는 니트가 조금 더 날씬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목폴라가 있는 제품들은 시선이 목폴라로 이동이 돼서 그런지 기본 라운드넥보다는 조금 더 날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지금 사진 보시면 비슷한 색상 그리고 비슷한 두께감인데 라운드넥인 제품이 오히려 조금 더 부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개방감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꿀팁이 있습니다. 바로 니트의 길이감. 세 번째 방법은 크롭 또는 허리 라인에 맞게 오는 니트를 입어주시는 겁니다. 사실 크롭 기장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굳이 배가 노출이 되는 짧은 기장의 크롭이 아니더라도 엉덩이 위까지 오는, 그러니까 배를 다 가려주는 짧은 정도의 길이를 입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개방감을 주고 시원해 보일 수 있습니다.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어중간한 길이감의 니트는 몸의 라인을 가려버리게 돼서 답답해 보일 수 있는 반면에 짧은 기장의 니트는 몸의 라인을 언뜻 보여주면서 시원하게 보이고 그리고 허리 라인을 한번 잡아줌으로써 다리 길이가 더 길어 보이는 효과를 덤으로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짧은 기장의 니트가 부담스러워요 하시는 분들은 얇은 소재의 니트의 경우 하의 안에 모두 넣어주시는 게 베스트고요. 두꺼운 니트를 입었다 하시는 분들은 하의 안에 앞부분 조금이라도 넣어주시면 그 넣은 대로 주름이 잡히면서 개방감을 조금 줄수 있어서 그나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니트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요. 바로 어깨 라인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어깨선이 어깨 라인에 맞게 딱 와 있는 게 어깨를 더 예쁘게 만들어주고 상체 라인을 한 번 더 정리해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진 속 제가 입은 니트는 어깨선이 어깨보다 반뼘 정도 아래에 위치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실제 제 어깨가 어디에 와 있는지 구분이 어렵기도 하고요. 또 어깨가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두툼하게 동글동글하게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반면에 이 니트를 보시면 어깨가 딱 어깨 위치까지 선을 잡아주면서 살짝 여유 있는 핏이라 상체에 살집은 가려주면서도 어깨와 팔의 라인은 잡아줘서 좀 더 슬림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이들 일자 어깨 갖고 싶어 하시잖아요. 우리는 옷의 힘을 빌려서 일자 어깨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꿀팁은 어깨에 퍼프가 달려있는, 그러니까 더욱더 어깨를 강조한 니트를 입으시면 훨씬 더 여리여리해 보이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퍼프가 달린 니트는 어깨를 더 일자로, 팔뚝살은 더 슬림하게 가려주기 때문에 보다 더 날씬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시중에 많은 제품들이 어깨선이 어깨보다 반뼘 정도 이렇게 내려와 있는 디자인으로 많이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는 부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건가? 아닙니다. 이렇게 어깨선이 내려와 있는 제품들 중에서도 충분히 예쁜 옷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소재인데요. 우리 니트를 만져보시면 소재에 힘이 들어가 있고 빳빳한 그런 느낌을 주는 니트들이 있는 반면에 만져보자마자 부드럽고 촤르르 떨어지는 느낌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어깨가 내려와 있는 그런 제품들에 한해서 빳빳한 제품보다는 촤르르 떨어지는 부드러운 촉감의 니트가 훨씬 더 날씬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니트는 소재에 힘이 들어간 빳빳한 느낌의 제품인데요. 니트 소재 자체에 힘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제복 라인 또한 빳빳하게 힘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깨선이 내려와 있는 게 더욱 도드라지고 눈에 띄게 되면서 동글동글하게 어깨 라인이 마무리됩니다. 반면 이 부들부들한 소재의 니트는 어깨 제복 라인 또한 부들부들하게 힘이 없이 축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깨 제복 라인은 아래에 있는데도 제복선이 눈에 잘 띄지 않고 니트가 축 처지면서 원래 제 어깨 라인에 맞게 선이 정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몸의 실루엣을 드러내주는 적당한 핏의 니트를 고르자. 두 번째, 라운드 넥보다는 깊이 파인 V넥이 좋다. 세 번째, 크롭 또는 허리 라인이 허리에 맞게 오는 니트는 개방감을 준다. 네 번째, 어깨선이 어깨에 와 있는 디자인이 좋다. 하지만 어깨가 내려와 있는 그런 디자인이 예뻐 보인다면 부들부들한 소재로 고르자.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날씬하게 보일 수 있는 니트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요. 이 알려드린 방법을 한꺼번에 모두 사용하시려면 니트 고르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겠죠. 이 방법이 한두 가지만 옷에 섞여 있어도 아닌 제품들에 비해서 훨씬 더 날씬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요. 이 방법들을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쇼핑을 하실 때 소소하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쁜 옷 행복하게 입어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